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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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드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동호인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다는 저 밴드리 고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레슨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감기에 불량하고요. 요즘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던지 배불러서요. 네,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정민 코치님과 원포인트 레슨 할 건데 오늘은 어떤 건가요, 코치님? 오늘은 이제 전위에서 네. 상대방 위치를 보고 네. 커트를 할 건지 아니면 푸싱을 할 건지 정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언제 푸시를 할지 언제 헤어핀을 할지 이거요. 네. 하긴 이제 많이들 그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푸시를 막 해야 되는지 놔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코치님의 설명을 듣고 게임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코치님. 시작! 자 시작! 자. 네네. 자, 공이 오면 이제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위로 잘 잡았으면은 푸싱이 되는데, 만약에 잘 잡아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있죠. 그때는 놔야 돼. 아니면은 추천드리는 건 크로스 헤어핀. 크로스 헤어핀. 왜냐면은 내려가면서 헤어핀을 한다 해도 이게 걸려요. 상대방이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거 보고 달려오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크로스 헤어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뻗었다가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크로스. 그렇죠. 아니면은 네. 좀 더 몸이 빨라야겠죠? 네.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을 먼저 뻗어서 빠르게 중간으로 밀어주는 중간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상대방이 살짝 뒤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헤어핀하고 두 번째 공에서 푸싱. 푸싱. 하죠. 이 상대방이 앞으로 빨리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공 위치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을까요? 시작! 제가 많이 쓰는 기술인데 네네네. 이제 헤어핀 자세로 끝까지 왔다가 네. 크로스 헤어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시합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자료 영상 보실까요? 자. 아 있어요? 네, 뭐 찾아야 어떡해. 누가 다 해야지 어떡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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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까지 따라가다가 상대방이 헤어핀인 걸 알고 들어오는 순간 옆으로 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기네요. 들어오라고, 이거는, 오라고. 네. 네. 초심분들보다는 이제 상급자분들이 많이 네.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은 아마 네.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카데미 회원들이 다 크로스 기분 하더라고. 다. 크로스 헤어핀 너무 그게, 잘하셔. 그죠? 크로스는 이거 다 돼.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죠? 예.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이야. 아니, 주문기 회원도 이거 하더라고. 이건, 이건 땡겨. 당겨. 이거 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추천한 거는 헤어핀보다는 크로스 헤어핀. 크로스 헤어핀이랑 아니면은 중간 보고 가볍게 누르는 거. 푸싱은 이제 공이 완전히 찬스볼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저는 가볍게 대라고 하거든요. 가볍게 대고 두 번째 공에서 끝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는 거 아니라 살짝 툭 쳐주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앞에만 들어가시면 힘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칠 공이 네. 그냥 한 템포 빠르게 툭 밀어주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방심하다가 네. 밀리니까. 그러네. 여기서는 세게 안 오는데 빨리 가니까 더 세게 칠 수 있는. 공이 더 밑으로 가는데 콘스가 더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트 플레이는 예, 중요한 게 스윙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빠른 타이밍에 치는 게 그렇죠. 더 좋은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뭐 팁 있을까요? 혹시 네트 플레이에서 또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네. 그럼 자, 이건 영업 비밀로 할까요? 아,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넘어가고요. 한번 코치님의 시범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일단은 전이하다가 공이 앞에 왔을 때 이제 푸싱으로 갈지 아니면 커트를 할지 크로스 헤어핀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몸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판단해서 하는 게 좋아요. 좀 늦었으면 놓고 그렇죠. 빠르면 이제 쳐주고. 네. 맞습니다. 전이하다가 공 왔을 때 쭉 이렇게 높은 거는 푸시해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푸싱할 때도
몸이 많이 가려는 푸싱이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 보고 나서 팔 먼저. 팔. 고. 쭉. 아, 되게 낮은 건 저기 커트 들어가지고. 예. 쭉. 아, 크로스가도. 크로스는 언제? 공이 네. 위로 왔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공이 위에 떴을 때 누를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데 내가 조금 늦어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헤어핀 아니면 크로스 헤어핀을 하는 게 좋아요. 네. 한번 한번 더 크로스 헤어핀. 네. 오. 오, 야. 와.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달려오는 상태에서 크로스 헤어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날카롭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팔 먼저 뻗고 발 닿는 순간에 저는 잡고 있거든요. 아, 발 닿는 순간에 간다? 아니, 팔 먼저 간다고 생각해야 네? 앞손이 나와요. 앞손. 발 잡고 팔을 그어버리면 밀리니까 아, 스윙 먼저 간다 생각하면 스윙 먼저. 박자 맞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섞어서 네. 한번. 네. 볼게요. 시작. 툭. 자. 툭. 아, 헤어핀하고 한 발 빠져야 돼. 빠지고, 그 다음 거 또 오는 거. 다시. 그렇죠. 아, 연계 동작이군요. 네. 이렇게 헤어핀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치고, 두 발 좀 이렇게 잡아주는. 헤어핀하고 네.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상대방이 여기로 줘요. 반대로 줘요. 그쵸, 그쵸. 그러겠죠. 네. 항상 속여줘요. 뒤로 간 걸 보여주고 헤어핀 네. 또 오면은 그때 공격하고. 자, 랜덤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자. 자, 이거 온다. 자, 오, 안 속네요. 이게 어떻게 네. 한 번 더. 조금만 더. 네. 자. 이야, 으아. 한 번 더. 자. 오, 헤어핀까지. 네. 백 헤어핀도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앞손 밑에 나와가지고. 헤어핀 자세로 네. 와서. 네. 엎어주는 거예요. 엎어준다. 네. 한 손, 순간적으로. 네. 스윙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순간적으로 툭.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공을 좀 빨리 들어볼 테니까 순간적인 판단으로 공을 한번 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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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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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네, 지금 보니까 반응이 되게 빠르신데, 네. 반응을 좀 빨리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이드 스텝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사이드 스텝? 잔 스텝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스텝을 줄이면서 간결하게 스윙하는 게. 근데 스텝이 이제 공을 치면서 하면 되게 좀 꼬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서 빨리빨리 뭐 치려면은. 네. 이제 그냥 라켓 내려놓고 스텝 연습을 할 건데, 네. 사이드 갔다가 오는 스텝이랑, 옆으로 가는 스텝이랑, 반대 대각. 짧게. 짧게. 공 없이 연습하는 거를 습관을 해야겠네요. 이제 나중에 라켓만 들고, 네. 나가면서, 스윙 연습하고. 해주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푸시를 하다가 많이 걸리시고, 헤어핀 하다가 막 상대편한테 이렇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분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카메라 제가 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일단은 전위에서는 스윙 절대 크게 하지 말고 몸도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라켓 먼저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켓 먼저? 아무리 헤어핀 하거나 크로스 헤어핀 한다 해도 몸이랑 공이랑 이제 좀 거리가 있어야 하기 편한데 푸싱이어도 몸이 너무 붙어 있으면은 치고 나서 2구도 다음 공도 어려우니까 항상 거리 조절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리 조절. 라켓 먼저 뻗어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거리 조절. 네. 스텝 연습. 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질문 드리자면 요즘에 또 인기몰이 정민아리로 요즘에 동호인분들이 많이 소통 받으세요. 저한테 연락 많이 오시거든요. 정민꽃이랑 뭐 1대1 뭐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네. 그런 분도 연락 많이 오고 실제 있습니다. 아세요? 네. 제가 매니저로서 커트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인기몰의 비결. 거의 BTS 다음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아니, 하는 정민꽃의 비결.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빠들 사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럼 뭐, 이게 뭐 되는 거야, 뭐. 장난이야.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고. 자, 우리 정민꽃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안아주 밴드리코 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